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끗톡에서 리스닝 강의하고 있는 예나쌤이라고 합니다. 네, 저랑 같이 오늘 처음 만나셨는데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L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토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떻게 LC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목표 점수가 어디고, 그리고 신토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이후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LC 구성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파트가 총 1, 2, 3, 4,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게 LC고요. LC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림이 6문제 나오고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을 고르는 게 파트 1입니다. 원래 기존 토익은요, 원래 10문제였거든요. 10문제인데 4문제가 준 6문항으로 문항수가 줄었고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